하버드, 예일, 스탠퍼드 같은 미국 명문대 20곳에 모두 합격한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모든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도 제안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. 유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노트북 앞에 앉은 흑인 소년이 말하자 친구들이 모여듭니다. 잠시 후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소년이 소리칩니다. 친구들과 엄마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소년은 미국 휴스턴에 사는 17살 마이클 브라운. 원하던 스탠퍼드 대학교 합격을 확인한 순간입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I got into all 20, which was for me amazing. 스탠퍼드를 시작으로 하버드, 예일, 프린스턴 등 명문대 20곳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까지 제안받았습니다. 아이비리그 합격선을 훌쩍 뛰어넘는 학업 성적은 기본. 토론팀과 테니스 동아리, 자원봉사도 열심이었습니다. 하지만 브라운은 자신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의 열정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합니다.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, I saw my mom graduate from community college, and that just meant a lot to me. 어느 학교를 고를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브라운의 최종 선택은 스탠퍼드. 정치학을 공부한 후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TV조선 유지현입니다.